얼굴을 포함한 해시계는 해가 있는 낮에만 시간을 알 수가 있었죠. 그것이 좀 단점인 것 같은데. 하지만 밤에도 별을 이용해 시간을 알 수 있는 천문기기도 있었다고 해요. 낮에는 해시계, 밤에는 별시계로 사용한 일성 정시라는 천문기기의 부품이 6월 종로구 인사동에서 처음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. 아주 정밀한 시계였다고 하던데 일성 정시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예, 일성 정시는 그 세종시대에 아주 독창적으로 창제한 것입니다. 세종 19년인 1437년에 주야 겸용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천문시계입니다. 낮에는 정밀한 해시계로 사용하고 밤에는 별시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서울 공평구역 내 그 유적 발굴을 통해서 최근에 출토한 유물은 그 한 개의 주천도환 고리하고 두 개의 백각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. 하루 백각환의 시각법을 사용하는 조선 초기의 주야 겸용 일성정시의 세 개 고리 부분이 이렇게 부품으로 발굴됐습니다.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이 유물이 발견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출토한 유물은 그 세종시대 형태의 일성정시의 주요 부품인 제일 바깥의 주천도분환 가운데 일구백과환 또 안쪽에 성구백과환에 이렇게 세 개 환으로 구성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. 이것은 세종 당시에 제작했던 네 개의 기록이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하나의 부속품인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일성정시의 구조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중범문헌비고 상이고라고 하는 기록에 김돈의 그 명에 자세히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길 보면은 낮에는 정밀한 해시계로서 하늘의 적도면에 위치한 일구 백곽판의 눈금을 사용하고 밤에는 당시의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 별이 규칙적으로 한 시간에 15도씩 일주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북극성 중심으로 천구상에 회전하는 북극성 주위의 가깝고 밝은 재성, 지금 작은 곰자리 베타성, 이것을 하늘의 커다란 별시계의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성구백화판의 그 눈금을 보면서 그 별을 살피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.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주천도환에는 1년의 날수와 같은 365와 4분의 1도의 눈금이 4분의 1도 간격으로 아주 정밀하고 조밀하게 잘 새겨져 있어요. 또 주천도환은 매일 밤 일주운동하는 별들이 계절마다 별자리가 매일 1도씩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. 그래서 여름철 별자리, 겨울철 별자리 이렇게 변하지요. 이런 현상을 별시계 눈금환인 성구백과환에서 매일 1도씩 시간을 보는 그 성구백과환을 돌려주게 되면 별자리가 1도가 움직여도 매일 밤 똑같은 별을 보면서 밤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매일 1도씩 이것을 회전을 시키려니까 기준이 되는 날을 동지로 삼아서 동진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이 경과가 됐느냐. 그래서 동지에서 100일이 지나갔으면 시간 반 백각환을 100도를 돌려주고 또 1년이 지나가면 제 위치에 돌아오게 됩니다. 실제 별을 볼 때는 하늘의 북극을 정확하게 맞추는 정극환이 있어서 하늘의 북극을 맞추고 거기에 계형을 통해서 거기에 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실을 돌려가면 별자리가 베타성이 바로 맞춰지게 되면 그때 눈금을 읽으면 밤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. 정말 이 재성이라고 하는 별이 그 당시에 밤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바늘의 역할을 잘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천도환의 눈금이 365와 4분의 1도이기 때문에 동진달 기준선이 4년이 지나갈 때마다 365일이 아니고 4년이 되면 366일로 또 4년마다 하루를 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.